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파이널 컷 10.4.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 오버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몇 개를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공유해드리고 같이 한번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거나 뭐 파이널 컷에서 영상을 편집할 때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런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용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비율들만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저도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몇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NSE 오버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해제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7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사각형, 그 다음에 세로 영상, 그 다음에 시네마틱 바 3개가 있고, 3분할 그리드가 2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준비를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컷에서 적용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적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널 컷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뷰에서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오버레이를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dd 커스텀 오버레이 해가지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7개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한꺼번에 여기 커스텀 오버레이 폴더에 집어넣어 주면은 조금 더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만, 이게 이제 경로가 파이널 컷 폴더 안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폴더 안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까다로우니까 제일 먼저 add custom overlay 눌러가지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이미지 중에 한 개만 일단 추가를 해줍니다. 뭐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자, 일단 한 개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뷰에서 이제 custom overlay 선택하는 창으로 가시면은 이제 revealing finder, 그래서 finder에서 보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경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스텀 오버레이스 이 폴더 안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이미지 7개를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셔가지고 이 커스텀 오버레이 폴더에 이미지를 다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널 컷에서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뷰에서 쇼 커스텀 오버레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오퍼시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의 진하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선택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하게 할 건지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커스텀 오버레이 들어가시면은 지금 7개를 구분하기 쉽도록 제가 한글로 파일명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시네마틱 바를 넣게 되면은 파이널 컷에서는 여기 있는 레터박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레터박스를 넣었을 때 비율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니까 이거를 레터박스 적용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오버레이로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작된 이미지는 4K 사이즈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K 프로젝트에도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80p 프로젝트에서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4K 이상 되는 프로젝트 있죠. 뭐 8K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원본 영상이 없어 가지고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4K 이다 보니까 아마 4K 이상 되는 이 영상에서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정상적인 적용이 안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K 이상 되는 편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4K 사이즈 오버레이로 여러분들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네마틱하게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2.55:1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레터박스 비율 그대로를 반영하는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2.35:1 비율,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세로 영상,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용 이런 거 만드실 때에는 여기 있는 세로 비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오버레이를 넣어 주면은 지금 화면을 세로로 바꿨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피사체가 가려졌기 때문에 포지션을 옮겨 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3분할도 16:9 비율로 3분할 하는 게 있고 9:16으로 3분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9:16으로 하는 3분할 같은 경우에는 세로 프로젝트에만 쓸 수 있는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사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 트랜스폼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옮겨 줄 수 있는 이런 자유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영상을 편집할 때 구도를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오버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정사각형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용이겠죠, 혹은 뭐 3분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도 잡을 때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상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는 이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오버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오버레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뭐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이런 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끔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